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아 맞다, 우리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아이 뭐 집탄성이 떨어지는 거 해결해달라고요. 들었지? 집탄성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봐야 돼? 반도흡수가 안 돼서 퍼지는 거다. 반도흡수가 안 되는 거야. 아 참네, 그걸 누가 몰라? 해결책 말이야. 너 말 안 하면 만미를 안 준다. 미국 총, 미국에서 만든 총을 보면 된다. 미국에서 만든 총? SPIW 개발 때 윈체스터에서 만들었던 총인데 내부에 소프트 리코일 시스템이란 게 들어있어. 뭐라? 총열이 앞뒤로 움직이네? 자동 소총은 격발하면 탄이 빠져나갈 때까지 노리쇠 뭉치가 약실이랑 결합돼 있다가 폐쇄가 풀리면서 사수역계를 탁 때리잖아. 그렇지. 총을 쏘는 사람 입장에선 그 순간 반동이 느껴지지. 노리쇠 뭉치에 연결된 리코일 스프링이 노리쇠를 원위치로 돌려놓고 반동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데 윈체스터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하나 더 추가했어. 아 이게 노리쇠 뭉치가 후퇴하면서 어깨를 탁 때리기 전에 요 묵직한 총열 뭉치로 반동을 한번 흡수해준다 이거구만. 근데 효과가 거의 없었어. 노리쇠 뭉치랑 총열 뭉치가 무게도 다르고 스프링 장력도 달라서 연사로 쏘면 엇박자가 났거든. 덕분에 SPIW 트라이얼 때 광속 탈락했지. 뭐야, 그럼 SPIW에서 망해먹은 구조를 G11에 적용한다 이거야? 맞아. 하지만 G11은 앞뒤로 움직이는 노리쇠가 없잖아. 아하, 이게 엇박자가 날 수 없는 구조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G11은 연사 속도가 무지 빠르잖아. 뭐 한마디로 총열 뭉치가 후퇴하면서 사수의 어깨를 탁 때리기 전에 세 발이 총알을 총구 밖으로 날려보낸다는 거야. 이야, 이게 세 발이 총강을 빠져나가는 동안엔 사수한테 전해지는 반동이 없으니까 총구 돌림이 거의 없겠구만. 뭐 총구 돌림은 없었지만 G11은 초탄이 총강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세 번째 탄이 격발되지. 그래서 총열 안에 첫째, 둘째 탄이 나가기 전에 세 번째 탄이 발사되며 또 한 번 진동이 전해지지. 그래서 단발로 쏠 때보단 탄착군이 살짝 퍼지긴 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는 3점사로 쏘면 총구가 위로 확 들리면서 탄착군이 퍼지는데 이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면 조준한 지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화망이 형성된다 이거구만. 야 이거 완전 산탄총인데? 그렇지! 이런 구조를 전문 용어로 프리 플로팅 바렐이라고 하는데 G11의 경우에는 총열만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총열에 연결된 회전약실 그리고 회전약실에 연결된 탄창이 한 덩어리로 앞뒤로 움직여. 그래서 G11 사격 영상을 보면 격발할 때마다 탄창이 앞뒤로 움직이지. 아 그러니까 총 껍데기랑 알맹이가 따로따로 논다 이거네. 그렇지. 덕분에 3.4로 쏠 땐 반동이 7.62mm랑 맞먹지만 어차피 탄이 빠져나가고 어깨로 반동이 들어오니까 공중률 깨끗하지. 아무튼 HK가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무탄피 소총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유럽 전역에 쫙 퍼졌어. 뭐 그래서 이번엔 나토 주변국들이 관심을 좀 보였나? 당연하지! 덕분에 1973년에 서독이 나토 차세대 소총 개발국으로 지정됐어. 그리고 드디어 1974년 베일에 쌓여있던 HK 우주총의 프로토타입이 세상에 등장했어. 제작에 착수한 지 무려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지. 아이고야, 야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7년 걸렸다고? 뭐 개발비가 별로 없어서 HK도 돈줄을 쥐어짜면서 만들었거든. 뭐야, 서독 정부가 빵빵 밀어준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게 샘플이라도 있어야 정부가 돈다발을 들이밀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어쨌건 G11 시제품이 초당 30발 속도로 3.4가 가능한 걸 보고 서독 정부는 곧바로 무탄피 소총 시스템 회사랑 2천만 마르크짜리 개발 계약을 맺었어. 이야... 야 그래가지고 유럽 나토군 제식 소총 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했나? 아니 뭐 망했지. 에? 아니 왜? 일단 나토 제식탄 트라이얼에서 SS-109탄에 밀렸어. SS-109? 야 그거 FN 거 아니야? FN이 HK를 엿먹이려고 작정하고 만들었구만. 아니 전혀 아니야. 이게 사연이 좀 있는데 미군이 1979년부터 경량 군대 지원하기 개발 사업이라는 걸 진행했어. 군대 지원하기라는 게 말 그대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소총수들 백업해주는 기관총이잖아. 그렇지. 이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전 때 활약했던 스토너 63 같은 놈이지. 근데 5.56mm탄은 아무리 연사로 발사한다 해도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너무 약하고 사거리도 딸린다 요거지. 그래서 새로 채택할 경기관총엔 미군이 자체 개발한 6mm탄을 쓰려고 했어. 5.56mm랑 7.62mm탄 중간급에 해당하는 탄이지. 근데 FN이
정말 뜬금없이 5.56mm탄을 쓰는 미니미로 이 개발사업에 뛰어든 거야. 뭐야, 6mm탄도 아니고 5.56mm 기관총으로? 야, 이거 뭐 뭔 깡이래? 근데 놀랍게도 1등을 해버렸네. 엥? 야, 그게 말이 돼? 그때 FN이 사용한 탄이 평범한 5.56mm 탄이 아니야. 탄두에다가 연철심을 끼워넣고 더 강력한 장약을 써서 관통력이랑 사거리를 향상시킨 탄이지. 그게 바로 SS-199 탄이야. 아이구야, FN이 머리 되게 잘 썼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SS-199 탄이 차세대 나토 제식탄으로 선정됐어. 와, 이번에도 이 미국 양반들이 지멋대로 나토탄을 선정해버렸구만. 미국 입맛대로 선정한 건 맞는데 어쨌거나 탄은 벨기에제, 유럽제잖아. 아하, 야, 그러니까 유럽의 자존심은 살려주고 탄은 미국 입맛대로 골랐다. 와, 진짜 미국이 머리 썼구만. 그렇게 쿠션 먹어서 독박을 쓴 건 HK지. 와, FN 진짜 대박이다. HK 입장에선 돌아버릴 노릇이지. 탄만 날려먹은 게 아니라 기관총까지 날려먹었거든. 그게 뭔 말이냐? 미군 차세대 분대 지원하기 개발 사업 당시에 미니미랑 경쟁하다 떡시시한 게 HK에서 만든 5.56mm 기관총 HK-23이야. 이야, FN이 HK를 두 번 죽였구만. 세 번 죽였지. 나토 트라이얼에서 루탄피탄이 탈락하면서 루탄피총 시스템까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 덕분에 서독 정부도 HK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해버렸어. 아, 이제 어떡해요? 우리 실업자 되는 건가? 뭔 소리야? 우리 보험 들어놨잖아. HK-36이요? 그 SS-199탄이 나토탄은 결정났는데 그걸 뭐하러 만들어요? 아씨! 야, 우리도 그냥 5.56mm 소총이나 찍어내서 팔아먹어야겠구만. 아니, 그걸 어디다 팔게요? 어디다 팔긴, 주변국에 팔면 되지. 아니, 주변국이요? 오스트리아는 AUG 쓰고 영국은 L85A1, 프랑스는 파마스 만들어 쓰는데요. L85가 총이냐? 야, 그리고 파마스도 개판이잖아. 아니, 국산품 애용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아씨, 그 망할 FN 자식들 때문에 되는 게 없네. 우리도 확 역시나 먹여버릴까? 벨기에군한테 HK-33을 반값 할인 행사로 확 뿌려버리는 거야. FN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걔는 요새 FNC로 히트치고 있잖아요. M16이랑 AK-47 그거 적당히 짬뽕한 건데 죽여줘요. 쭈구리? 하이! 이것들 봐라. 예? 예? 아, 예, 알았어요. 누군데? 다 똥났으니까 우리들아 뭐 짐 싸 나가래?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우리 무탄 피총에 관심 있다는데요? 에? 진짜?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뭐? 아니, 미국에서 영구비 대줄 테니까 무탄 피총 계속 진행하라는데요? 헐, 대박! 영국이랑 프랑스 총이야 워낙 망총들이라 HK한테 손 내미는 게 이해되는데 미국? 야, 미국은 SS-109탄 전용 M16A2 만들어서 잘 써먹지 않았나? 미군이 원래 뭘 제식으로 채택했다 하면 바로 차세대 버전 개발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SS-109탄을 M855라는 이름으로 미군 제식탄으로 선정하자마자 무탄핀탄을 차세대 탄 후보로 점찍어놨던 거야. 아, 하긴 미군도 무탄피탄 개발하다가 포기했었다면서? 그런데 나토 제식탄 트라이얼 때 서독에서 먼 첼로 케이스처럼 생긴 총을 들고 와서 무탄피탄을 초당 30발을 뿌리는 걸 본 거지. 와, 입이 딱 벌어졌겠구만. 당연하지. 그래서 바로 HK가 다이너마이트 노벨 합작사 무탄피소총 시스템 회사랑 무탄피총 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무탄피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던 미국 업체 에어크래프트 아머먼트하고도 계약을 맺었지. 에어크래프트 아머먼트? 아이고야, 진짜 이 양반들은 옛날에 화살탄부터 무탄피탄까지 기괴한 탄만 골라 만드는구만. 아무튼 영국 프랑스가 HK한테 러브콜을 날리고 미군이 무탄피 소총 시스템 기술 확보 차원에서 달러를 쏟아부은 덕분에 드디어 무탄피 소총 시스템 회사는 궁극의 무탄피탄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어. 이야, 드디어 안 터지는 탄을 만든 거야? 거의 해결본 물건이지. 이름하여 DM-11탄! 어라? 모양이 완전 달라졌네. 야, 탄두가 사라졌어. 원래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초기에 만들었던 4.3mm나 4.9mm 탄들은 탄두가 노출된 스타일들이었지.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뇌관이 측면에 있어. 뇌관이 측면에 있다고? 아, 이건 HK에서 회전약실을 개발하기 전에 만든 거구만. 그렇지. 그리고 회전약실 구조가 도입된 이후에는 뇌관이 꽁무니로 옮겨왔어.
어디 보자. 탄 색깔이 녹색, 갈색 두 가지네. 녹색은 기존의 나이트로셀룰로스 계열 장약이고 갈색은 옥토겐 계열 장약이야. 옥토겐? 그거 초강력 폭발물이잖아. 야, 그걸 왜 쓴 거야? 폭발물은 열에 더 강하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기존의 나이트로 셀룰로스 장약은 180도까지밖에 못 버티니까 더 고온에도 버틸 수 있는 폭탄용 장약을 썼다 이거구만. 그렇지. 무탄피탄에 써먹기엔 그게 최적이지. 이런 탄을 전문용어로 HITP 탄약이라고 불러. 대충 번역하자면 열에 둔감한 장약을 쓴 탄, 즉 열 둔감성 탄이구만. 근데 나토 트라이할 때 열 둔감성 탄을 쓰고도 떨어졌지. 에? 아니 이거 뭐야? 옥토겐이 열에 잘 견디는 건 좋은데 뇌관을 터트려도 폭발을 잘 안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토 트라이얼 당시에는 옥토겐 성분을 좀 약하게 배합해서 출전시켰다가 탈락한 거야. 그럼 미국에서 투자를 한 다음에 만들어낸 무탄피탄은 뭐가 달라진 거야? 아, 일단 한번 봐봐. 어라? 이거 완전 립스틱이네. 나토 버전이 옥토겐을 살짝 섞어서 만든 열 둔감성 탄이라면 이건 옥토겐을 거의 주 원료로 하는 울트라 열 두감성 탄이었어. 울트라? 야, 그렇게 하면 탄이 아예 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책을 세워놨지. 뇌관을 더블로 붙여버린 거야. 아, 뇌관이 두 개? 그렇지. 방아쇠를 당겨서 공이가 첫 번째 뇌관을 폭발시키면 그 폭발력이 더 큼지막한 뇌관을 한 번 더 터뜨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연쇄 폭발을 일으켜서 옥토겐 성분을 순식간에 불사질러 버린다 이거구만. 그렇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뇌관의 별칭이 부스터야. 덕분에 신버전 무탄피탄은 280도까지 버틸 수 있게 됐어. 이야, 이거 뭐 괜히 울트라가 아니구만. 그리고 무탄피탄의 최종 진화형인 DM11의 경우에는 아예 탄두까지 장약으로 쫙 덮어버렸지. 얘는 뭐 생긴 게 완전 캐러멜이네. 탄두까지 장약으로 덮어버렸으니까 얘는 뭐 탄속이 훨씬 더 빨라졌겠구만. 가만, 야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격발하는 순간 탄두가 빠져나가기도 전에 추진가스가 총강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플라스틱 캡을 달아둔 거야. 격발하는 순간 단단한 플라스틱 캡이 순간적으로 약실 내부에 찰싹 밀착되면서 탄두랑 총강 사이로 빠져나가는 추진가스를 들어막지. 오호라. 그리고 이 캡의 또 한 가지 기능은 탄두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야. 하긴 탄두 노출형은 탄두의 약실에 끼워지는 형태니까 저단계 필요 없겠지만 DM11 같은 스타일은 플라스틱 캡이 없으면 탄두 위치가 삐딱해질 수도 있겠구만. 삐딱한 상태에서 방아쇠 당겼다간 총폭발하는 거지. 아, 이게 뭐 무탄비탄이 괜히 비싼 게 아니구만. 옥토겐 장약, 추진제, 부스터 뇌관에 락앤락 밀폐 뚜껑에, 아이구야. 대략 SS-109 나토탄보다 30배 정도 비싸? 30배? 아이구야. 야, 5.56L 군납가가 대충 한 300원, 400원 선이니까 거의 한 발당 만원 꼴이네. 그래도 대량 생산 들어갔으면 탄값이 많이 내려갔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탄의 실제 위력은 어땠어? 위력을 따지기 전에 일단 FN이 만든 SS-109 탄이랑 크기부터 비교해보자고. 야, 진짜 이거 뭐 5.56L이랑 비교하니까 완전 코딱지만 하네. SS-109 탄이랑 비교해봤을 때 무게는 절반이고 부피는 40% 작아. 야, 근데 아무리 초강력 옥토겐 장약을 썼다고 해도 탄이 저렇게 코딱지만한데 뭐 탄속이 제대로 나오나? SS-109 나토탄을 M16A2에 넣고 쐈을 때 탄속이 875m/s야. 근데 DM11탄을 G11에 넣고 쐈을 땐 탄속이 무려 930m/s야. 에? 더 빠르네. 아, 그러면 유효사거리도 어때? 만만치 않아. M16A2가 550m, G11은 400m거든. 이야, 제법인데? 보병들의 실제 교전거리가 300m 내외인 걸 감안하면 충분하고도 낫지. 사실 DM11탄은 설계할 당시부터 SS-109탄을 많이 참조해서 탄도 특성이나 관통력이 꽤 비슷해. 둘 다 600m 내에서 포도꾼 스틸 헬멧을 관통하고 1100m 내에서는 미군 테블라 헬멧을 관통하지. 인체에 대한 데미지는 어땠어? 아, 저지력 말이지? 응. 거기서 확실히 밀려. 일단 말캉한 근육 조직에 맞을 때 탄이 뒤집히는 전도 현상이 약해서 덜 치명적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편화 효과가 없어. 뭐야? 야, 5.56mm 탄이 이 파편 효과 때문에 끔찍한 건데, 야,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만든 탄이 SS-109탄보다 후지면 어떡해? 뭐 어차피 세 발이 한 발처럼 날아가는 탄이니까 뭐 맞으면 요단강 건너는 건 다 똑같아. 어쨌건 궁극의 무탄피 탄이 등장하니까 침체 국면이었던 무탄피총 시스템의 주가가 팍!
팍 뛰어올랐지. 에이 HK, 니들 요즘 미군이랑 친하게 지내더라? 아 예, 그 양반들이 물건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연구비도 시원시원하게 싸주고. 쓸만한 탄 나왔다며? 아이 뭐 제 말로 하긴 그렇지만 좀 끝내주죠. 근데 어쩐 일이세요? 우리가 요새 좀 바쁜데. 샘플 좀 보내봐. 아니 뭐 그냥 5.5mm 나투탄에 쓰세요. 이것들이 FN한테 처벌려서 나라 망신은 다 시켜놓고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야, 니들 연구비로 날아간 세금이 얼마인지나 알아? 아니 뭐 연구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돈도 엄청 쏟아부었거든요. 시끄럽고, 우리가 명색이 나토 1등국인데 벨기에 따위가 만든 탄이나 써야겠어? 아니 뭐 나토 1등국이니까 당연히 나토탄 쓰셔야죠. 아니 총은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G41이 꽤 쓸만한데 한번 써보실래요? 아니 부가세 포함 400에 맞춰드릴게. 콜? 야야, 어차피 5.5mm 탄도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후속탄 개발하는 거잖아. 우리가 니들 무탄 피총 제식으로 써줄 테니까 제대로 만들어봐. 아 진짜요? 그 거짓말 믿어도 돼요? 아니 그럼 공장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지어줄 거예요? 우리 돈도 없는데.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연구비 정도는 보태줄게. 아이씨 재수없네. 이거 어떡하죠? 하! 뭘 어떡해. 제식으로 써준다는데 달러빚이라도 얻어가지고 공장 올려야지. 와 이때부터 폭망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그 당시 HK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사실 G3, MP5, HK33 이후론 재미본 총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리고 HK33 후속으로 만든 G41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장 반응이 영 시원찮았지. 그런 와중에 서독군이 제식 소총으로 쓰겠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달러빚이 문제겠어. 근데 이 서독군이 G11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미 한 번 투자했다가 말아먹었으면 됐지 뭘 또 연구비까지 대고 그래? 아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 서방이나 소련 측이나 뭐 어차피 3차 대전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핵폭탄을 써서 다 같이 죽느냐 아니면 재래식 무기로 끝장을 보느냐 뭐 그 정도 차이였지. 문제는 재래식 병기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소련 측이 훨씬 유리했거든. 그래서 서독군이 자국산 우주총을 고집했구만. 실제로 서독 분데스베어는 2002년까지 G3를 G11로 모두 대체할 예정이었어. 그리고 미군도 1986년에 M16A2를 제식으로 채택한 것 동시에 차세대 소총 선정 작업에 착수하지. 바로 ACR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야.